내 마음이 아니길,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누군가가 있나요? 그 설렘, 그 간절함을 응원하면서 새벽을 걷는 당신, 저는 윤하루입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과분한 상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권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 기자님. 우리 권 대표님 이유신을 직접 발굴하고 키우시고 신인 때부터 그렇게 매일 데리고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흥룡 나무주연까지 타고.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오네요. 근데 이유신 씨 차기작 방용호 감독 거 캐스팅 됐다면서요? 아직 대본도 못 받았는데 캐스팅이라니요. 그럼 정해지는 대로 저한테만 알려주시게요. 안 그러면 이유신 민지연 연애설 단독 특종으로 씁니다. 김 실장, 유신이 단속 잘해라.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지. 좀 있으면 재계약도 해야 되고. 아우, 유신이가 어디 잡힌다고 잡히나요? 걔 단속하는 일이 더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라고 너 월급 주는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왔네. 비밀번호 바꿔놨을 텐데. 결혼 축하한다는 말 들으러 왔어? 그래도 마지막인데 할 말 없어? 밖에 기자들 쫙 깔려있어. 나갈 때 주차장 비상구로 나가. 정말 끝까지 너무한다. 네 목소리 이제 듣기 싫다. 맨날 그놈의 목소리 타령. 나 너 좋아했어. 근데 넌 진짜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없는데? 이유신, 너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 적 있니? 내가 그러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 하, 거지 같은 놈. 마지막까지. 내 이름은 이유신. 천만 배우, 연기 천재, 조광민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지. 진심이라곤 없는 인간.
유신. 한참 찾았잖아. 잠수면 그만 타. 어, 용기 잘 찾아왔네. 맥주 마실래? 야, 다음 주에 민지연 결혼 발표한다던데 너 괜찮아? 뭐? 별로? 잘 됐네. 야, 이별 후유증 없는 것도 그 축복이다 너. 근데 형이 보기에도 내가 진심이 없어? 응? 그게 뭔 소리야. 이 세상에서 너만큼 진심으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어딨냐? 마음이 고장난 사람,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 이유신이다. 그래 번호야, 형이랑 미용실 가자. 유신아. 어, 누나. 분명 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민지연이 니네 집에서 나가는 사진이 왜 찍혔을까? 개답네, 꼬리 긴 거. 조심 좀 하자.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김실장, 얘 올해 열애설 몇 번이니? 공식이요, 비공식이요? 이거 봐라, 세지도 못한다. 아무리 최정상이라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 아직까지도 내가 누나 쫓아다니던 19살짜리로 보여? 권 대표님, 저 이유신이에요. 야, 나 번호 미용실 데리러 간다. 기사는 누나가 알아서 막아줄 거지? 야, 이유신! 헐, 유신이 19 첫사랑이 그때 그 연상녀한테 그지같이 대여가지고 지금 이런다던 게 그게 대표님이셨어요? 김 실장. 아, 또 요놈의 입방정. 아, 죄송합니다. 이유신 저거 저걸 내칠 수도 없고 정신 번쩍 들게 할 방법 어디 없나? 어휴, 밤 12시에 택배야. 무슨 빡세네. 뭐지? 보낸 사람도 없고. 아, 아, 피. 아, 짜증나. 뭐야 이거? 타로 카드네. 이 카드엔 너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담겨있다. 응? 이제 너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잠에 들지도 편히 쉬지도 못할 것이다? 아, 나 뭐야 이거. 재수없게. 아, 다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니들만 상처받아? 내 상처는 알기나 해? 여보세요. 형. 새벽 3시다, 유신아. 형, 나 좀 이상해. 그게 뭐 하루 이틀이니? 나 지금 사흘째 못 자고 있어. 수면제 있잖아. 수면제가 틀면 내가 전화 안 하지. 아무래도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뭐에 걸렸다고? 야, 안 들려. 내가 그 카드를 받았거든. 거기에 나보고 이제 잠들지 못할 거라고 그 저주가 막 쓰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말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유신아, 너 악몽 같은 거 꾼 거 아니야?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잠을 못 잔다고.
현대인 10명 중 1명은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죠.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스트레스, 카페인. 대부분 완치되니 너무 걱정 말아요. 네. 네. 병원에서 뭐래? 유신이 많이 안 좋대요. 당분간 좀 쉬는 게 좋다고 하네. 오늘 박영호 감독 연락 왔어. 캐스팅 확정이야. 유신이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배우한텐 작품이 만병통치약이야. 아니 그래도 유신이 지금 상태는...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켜. 칸 안 갈 거야? 오밤중에 어딜 가자고. 유신아, 이 기분 전환할 겸 바다 구경이나 가자. 바다? 형이랑? 둘이? 낭만적이잖아. 크, 친구끼리. 형은 그냥 직장 동료지. 너랑 나랑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의 유일한 친구 아니냐, 응? 나 한 번도 친구 같은 거 없었는데. 유신아. 쫓아다니던 여자애들만 많았지. 아...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맙네. 고맙다 형. 감동. 그러니까 제발 그 노래 좀 꺼주라. 어? 차라리 라디오를 켜. 라디오. 도그레 작곡가 브람스는 평생 동안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클라라, 스승의 아내였죠. 훗날 브람스는 클라라가 혼자가 된 뒤에도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폈는데요. 그런데도 클라라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브람스는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한 여자라. 들었냐 유신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야. 형, 이 방송 뭐야? 어? 글쎄, 뭐 지역 방송인가? 볼륨 좀 키워봐. 어? 어.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혹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유신아, 너 자, 너 자? 유신, 자? 정말 잠든 거야? 유신. 신기한 일이었다. 지독한 불면증을 시달리던 이 이유신이 방송을 듣자마자 죽은 듯이 잠에 빠졌으니까.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야. 강릉 지역 라디오래. DJ 이름은 윤하루. 윤하루? 응. 싱어송라이터라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노래는 없어. 그 여자 목소리에 뭔가 마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아 듣는데 아, 너무 익숙하고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이 감기는 거야. 악몽도 없고. 형, 강릉에 집 좀 알아봐줘. 응. 응? 뭐? 지역방송이라며. 나 잠깐 가서 지내야겠어. 강릉으로 이사를 간 뒤로 내 불면증은 사라졌다. 매일 새벽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들 수 있었거든. 여보세요? 우리 배우 컨디션은? 아주 좋아. 아, 잘 푹 잤더니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 좋네. 아, 방 감독님 작품 스케줄 나왔어. 다음 달부터 촬영. 몸 관리 잘해라. 오케이!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하루님 방송을 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덕분에 잠도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라고
아이디 보노 씨가 보내주셨네요. 오, 내 사연 읽어줬어.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에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노 씨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나의 살아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보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 심장이 빠르게 뛰네요. 사랑에 빠지는 게 겁이 날 땐 어떻게 용감해져야 할까요? 당신이 홀로 서 있는 걸 볼 때면 내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게요. 사랑을 얻기 위해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 우리 딸. 오늘 방송은 유난히 좋길래. 아이고, 이 새벽에 지방방송까지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을 해. 아빠, 그만해도 돼. 아, 왜 그래? 너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맨날 들었는데 이쯤이야. 알았어, 고마워, 아빠. 야, 근데 네가 DJ인데 이제 한번 네 노래 한번 틀면 안 되냐? 아, 아빠, DJ가 뭐 방송국 주인인 줄 알아? 난 써준 대로 있는 계약직이야. 아이고, 알았어. 아무튼 우리 딸 노래 방송 탈 때까지 화이팅이다. 알았어. 나 없는 동안 아빠 사고 치지 말고. 하루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페이지예요? 아니, 저희 청취율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아, 그 뭐 나도 여러모로 아쉽네. 아, 그 이제야 좀 자리 잡나 했는데. 아니, 그래도 어떡해. 내일이 마지막이라고요? 아, 그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여튼 하루 씨 파이팅하고 우리 다른 기회에 또 보자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응? 뭐라고?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저는 DJ 윤하루였습니다. 저기요! 안 돼! 안 돼! 안 돼!
형. 유나로 연락은 됐어? 얘기해봤어? 뭐래? 한대? 어? 어? 유신아, 잘 들어와봐. 그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선 동거하면서 잠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야, 네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겠냐? 그리고 너한테도 리스크가 너무 커. 야, 이거 소문나면 어쩔 거고. 아, 지금 그게 문제야? 어? 봐봐, 링겔 맞느라 혈관 다 터진 거. 나 정말 한계야. 약 맞으면서 버티는 것도. 유신아, 형, 나 좀 살려주라. 어? 저희 마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 후 4시에 딱 100분께만 탱글탱글한 양념 쭈꾸미를 특가로 드립니다. 아, 하루 씨. 아유, 너무 차분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 좀 더 생기 있게 하라고. 아, 사람들이 막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아, 네네. 다음에는 목청 좀 더 키워볼게요. 어, 아빠. 하루야. 응, 아빠. 뭐야? 아빠? 뭐야, 나 방송 잘린 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아휴, 나 괜찮아. 잘렸어? 몰랐어?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 아. 뭐야, 아빠 무슨 일 있어? 루야. 어. 혹시 누가 아빠 어딨냐고 묻거나 아니면 너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막 돈 내놓으라 그래도 넌 그냥 모른다 그래. 아빠, 알았지? 뭐야? 무슨 일이야, 아빠? 얘기해봐. 뭔데? 미안하다, 하루야. 내가 보증을 하나 샀는데. 아, 아빠. 아니야. 그냥 넌 그냥. 모른 척, 넌 그냥 모른 척 하면 돼.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이걸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아빠. 내가 널 볼 낯이 없다. 어, 얼만데, 아빠. 혹시 그냥, 아주 혹시라도 네가 그냥 돈이 생기면. 아니야. 내 딸 사랑해. 아니, 아빠. 여보세요? 아빠! 아. 아빠! 아, 아니, 아빠. 아, 네. 제가 유나루입니다. 에? 이유신이요? 아,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닌데. 이보세요. 그쪽이 이유신이면 난 이순신이다! 안녕하세요. 저... 아, 유나루 씨.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요. 김재훈입니다. 배우 이유신 씨 매니저요. 아, 네. 저 일단 나오긴 했는데... 그 이유신 씨가 유나루 씨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해요. 에? 아, 그게... 그... 이유신 씨가 불면증이 좀 심하신데 유나루 씨 라디오를 들어야만 잠이 들거든요. 에? 아, 그게 무슨... 황당하시죠? 저흰 당황스러워요. 그 유나루 씨 목소리 녹음도 틀어보고 비슷한 다른 목소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유나루 씨의 라이브 방송에만 유신이가 잠을 자요. 어, 유신이다. 어? 대박. 아, 진짜 유신이야? 완전 조각이 뭐야 그? 이유신 씨? 유신아, 너 차에 있으라니까 왜 나왔어? 유나루 씨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야! 어떡해! 유신아! 유신! 유신! 유나루 씨. 제발. 유나루 씨. 네. 죽을 것 같아요. 그 제발.
아니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하루 씨 그 뭐라도 좀 읽어줘봐요. 그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근데 아니 여기 뭐 이갈거리가 어떡해요. 아니 자기 직접 읽을 것밖에 없어. 그거라도 읽어주세요. 그거라도. 이거라 저기 글씨가 1번 깍두기 밥을 점선 부분까지 벗기고 2분간 데워줍니다. 2번 동봉된 소스를 절취선 부분을 자르고 전자레인지에 10초간 데워줍니다. 주의사항, 고소한 김과 깨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지 마세요. 또 다시 읽어야 되나? 저기 저 자는 것 같은데요? 즉석밥 레시피에 잠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제 제 말 믿으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요? 간단해요. 필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같이 살면서요. 네? 아, 그... 알다시피 유신이가 이제 촬영 스케줄이 들쭉날쭉인데다가 맨날 밖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집에 들어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슨 말도 안 돼. 하루 씨,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도와주세요. 물론 사례는 충분히 드릴 거고요. 혹시 그냥 그 아주 혹시라도 네가 그냥 돈이 생기면 아니야. 내 딸 사랑해. 얼마나 주실 건데요? 생각보다 단도직입적이시네요. 페이는 여기 계약서에. 할게요, 계약. 아, 대신 계약금은 지금 바로 일시불로 주세요. 그리고 이유신 씨가 잠 못 들어도 돈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사인합시다.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내 목소리가 필요하고 괜찮은 꿀알바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자. 별일이야 있겠어? 때로는 내일이 오는 것이 싫어질 만큼 인생이 버거워지는 순간들이 문득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겠죠. 어깨 위에 올린 일상의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유신 씨, 자요? 제 말 들려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잘 자요, 잘생긴 유신 씨. 딱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비밀 엄수. 둘째, 외출 금지. 나중에라도 유신이에 대해 책 내거나 기사 쓰는 것도 당연히 금지. 해도 되는 건 도대체 뭐가 있나요? 편하게 지내시면서 유신이 꿀잠만 자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루씨.
유신아, 하루 씨 왔어. 어서 오세요. 이유신입니다. 네, 윤하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 씨, 저기 2층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전 바로 미팅 가야 해서 이만. 우와, 집이 엄청 크네요. 오, 고양이도 있고. 아, 그러면 저는 위로 가서 짐 좀 풀겠습니다. 저기요. 네?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좀 재워주시겠어요? 이유신이 재워달라니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네. 무슨 생각해요? 네? 아니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디 일하러 가볼까요? 여기가 제 방이고요. 휴대폰은 두고 나오세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저 원고랑 음악이랑 다 핸드폰에 있는데. 저기 꽂힌 책 중에 아무거나 읽어주세요. 중요한 건 목소리지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평소 방송하듯이 그냥 목소리 들려주고 내가 잠들면 그때 나가시면 돼요. 네, 뭐 그럼 어디 보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목욕의 신입니다. 잠깐, 목욕의 신? 뭐 아무거나 읽으면 된다면서요. 즉석밥에도 잠들면서. 아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허허, 자네 좋은 손을 가지고 있구만. 네? 무슨 일을 하나? 그리는 전공을 했습니다. 자네 손은 그림 그리는 데는 맞지 않는 것 같구먼. 그 손으로 그 내 등을 한번 밀어보지 않겠나? 뭐야, 유신 씨 벌써 자요? 잘 리가 있겠어요. 아, 이상한 만화 더빙하고 있는데. 1인 2역이라 그런가? 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만화책은 효과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네요. 뭐예요 지금? 어머, 깜짝이야! 아,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일찍 깨셨네요. 푹 주무실 줄 알았는데. 아, 이 새벽에 이런 소리 나는데 잠을 자겠어요 그럼? 아니, 오, 됐다. 어? 팝콘? 네, 냄새. 주무시는 줄 알고 좀 빨리 튀겨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고용주님을 깨우고 말았네요. 뭐, 고용주요? 네, 뭐 그렇다고 저기 감님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후다닥 사라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유신과의 비밀스런 동거가 시작됐다. 유신이 또 잠수탄 것 같던데 연락돼? 아, 예. 그럼요. 불면증 치료한다고. 불면증 치료하려면 병원을 다녀야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기 지방에 용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야, 너 또 어떤 여자랑 사진 찍혀 날아오는 거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싶어도 마음 놓지 말고. 그래, 이번엔 정신 차렸겠지. 에? 아니야, 지난번에 한마디 한 거 알아들은 건가 해서. 아, 아무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두절이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추워. 전 집안이 냉골이네. 저 유신 씨 자요? 유신 씨, 저 유신 씨 일어나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유신 씨. 지금 지금 내 몸에 손댔어요? 아, 아니에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 됐고요. 나 이 방에 CCTV 달 겁니다. 아니,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고. 아, 그게 아니라요. 저 아니, 그 뭐 뭔데요? 아, 그 저 보일러가 터진 것 같아요. 저 안 추우세요? 예? 아, 추워 진짜. 자, 여기 코코아요. 이 밤에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얼굴 붓습니다. 숙면 취하시라고요. 예? 업무의 연장입니다. 좀. 뭐 그러면 한 입 정도 마셔줄게요. 어우, 정말 재수없어. 저 하루 씨, 근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갑자기 왜 훅 들어와? 뭔데요? 그 라면 먹으면 바로바로 네. 바로 설거지랑 분리수거 좀 해요. 아, 안 그럼 벌레 생기잖아요. 예. 명심합시다. 너 너 또 뭐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뭐지? 아씨, 저기 아직도 저 하루 씨 이리 주세요. 태워 버리게. 이거 타로 카드 아니에요? 오, 캐릭터 박혀 있네. 아그 보지 마요. 이리 줘요 그냥. 너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이었어? 아, 하루 씨. 이제 너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잠에 들 줄 알았지. 아, 저기 하고 싶어요? 누가 이런 걸? 이건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아, 몰라요. 아씨, 그냥 못. 아, 이게 뭐 나 때문이라는데. 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 항상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뭐 상처를 줬대요, 누가? 모르겠고. 아, 됐어요. 이유신 씨, 당신의 불면증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상처 때문일지도 몰라요. 홍수희 장마. 내리는 저 비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을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버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가슴에 굳은 비 내리는 날은 함께 그 굳은 비에 젖어주는 일. 내 마음에 흐르는 냇물 하나 두었더니 굳은 비 그리로 흘러 바다로 갑니다. 유신 씨, 자요? 잠 안 옵니다. 그럼 다른 시 읽어줄까요? 아니요. 비 오는 날이라서 그래요. 비가 싫어서. 그냥 이대로 노래나 듣죠.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안녕하세요. 진짜 유나루입니다. 뭐야? 뭔 소리야? 어? 아이고, 거실 한복판에서 이불 걷어차고. 아이고, 배는 다 내놓고 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불 덮어주고 있잖아요. 뭐야? 반나노네. 아, 그게 아니라, 아, 추위에 떠는 그 불쌍한 이웃은. 네! 네, 이불 덮어준 거잖아요. 나중에 거실에 CCTV 달 겁니다. 네? 그게 아니고, 저기요. 사실, 유나루 씨. 뭐야? 잠꼬대 한 거야? 또 다시 자네? 하지. 자, 우리 이유신 배우님. 오늘 드디어 크랭크인인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기는, 아주 확 폈구만. 근데 하루씨는 잘 지내? 잘 지내지. 세상 최고의 땡보직 알바를 하고 계신데. 왜? 어떤데? 아니, 뭐 보노랑도 잘 놀아주고 특별히 방해지는 일 안 하는데 뭐랄까. 싱어송라이터라더니 진짜네. 누나가 만든 노래야. 아휴, 사람들이 다 너 같았으면 좋겠다. 하여간 너
그 표정 뭐야? 왜? 뭐? 야, 정드는 건 순식간이라고.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지. 유신아, 대표님한테 걸리면 나 죽어, 진짜. 거의 다 낫는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부탁할게. 아, 레드, 액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차피 살아봐야 불행한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래도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살고 싶은데 날 설득시켜봐. 커. 다시 갑시다. 이현은 연쇄 살인마지만 연민도 느끼는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대사에 그런 감정을 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김실장, 좀 이상하지 않아? 유신이가 그동안 좀 쉬어서 그런가 봐요. 그게 아니라 방 감독이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마 동해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 동해 사건이요? 원래 영화 동해가 박용호 감독 입봉작이었거든. 저기 이 장면에서는 감정을 조금 톤 다운하는 게, 대사도 애드립 말고 그냥 대본대로. 제 생각엔 이 감정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사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도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흐름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아, 그럼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제대로 쪼개줬네요. 완전 개무시했지. 보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철도 없고 인기는 갑자기 하늘을 찌르고 진짜 막 나갔었다. 오죽했으면 감독이 혼자 울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 내가 언제 울었다며, 씨. 야, 나 안 울었어. 나 안 울었다고. 결국 얼마 뒤에 감독이 교체됐어. 와, 그땐 유신이가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니까 결국 다 지 업보야. 아, 그 감독이 저렇게 뜰 줄 알았니? 아, 그래도 계속 저런 식이면 곤란한데. 컷. 아빠. 우리 딸 잘 지냈어? 아빠는? 아빠야 뭐. 네가 지난번에 보내준 그 덕분에 그냥. 그래, 잘 됐네. 야, 근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어? 어?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야, 너 미역국 먹었어? 미역국? 야, 너 오늘 생일이잖아.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와, 아, 나 완전 잊고 있었다. 아휴, 갇혀 지내느라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뭐? 갇혀? 어? 아, 아니야. 아, 고마워, 아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야, 하루야. 우리 딸. 하루야? 여보세요? 엄마도 있었다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좋은 날이 청승이다. 도노야, 고영주한테 전화해서 케이크 사오라고 할까? 응? 그럴까, 보노야? 보노야, 너 근데 뭐 먹고 있어? 뱉어봐. 어? 어? 보노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놈 시키도 사
사람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냐, 어? 혼자 또 방에 가서 몰래 먹으려고 아주 더. 유신아, 오늘도 고생했어. 어? 나가야 되는데? 못해먹겠다 진짜.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잖아, 그 문제가 아닌 거. 유신아, 그냥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감독도 감독인데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어쩌면 이게 내 한계일 수도 있고. 아, 겨우 잠이야 자는데 계속 동굴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야. 아, 약이라도 먹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아, 진짜. 번호야, 조용히 해, 조용히. 뭐야? 이 안에서 번호 소리 들리는데? 응?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문 열어봐. 어, 잠깐만. 망했다. 하루 씨가 왜 여기? 아, 네, 그게 저. 왜 하루 씨가 거기서 나옵니까? 나 없는 사이에 음습하게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예요? 계약서 조항 잊었어요? 아니. 형, 계약서 좀 꺼내봐. 유신아, 뭐 그렇게까지. 아, 빨리! 죄송합니다. 저 번호 잡느라 그랬어요. 번호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내 이야기 들으면서, 어? 뭐 하나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남의 이야기 몰래 엿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어? 뭐 이웃인 약쟁이라고 제보라도 하지 그래. 저요? 그쪽 대화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내 수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유신아, 이거. 아, 알아, 형. 내가 오바했어. 근데 형, 진짜 계약서 꺼낸 거야? 아니, 너가 꺼내라며. 오늘이 하루 씨 생일이야? 생일이네? 뭐? 저예요. 아, 하루 씨. 아, 참. 아, 내 드레스룸에 하루 씨가 숨어 있는 건 오해할 만 했잖아요. 생일이라면서요? 미안해요. 안 들리는데요? 미안하다고요. 엎드려 절받기 같은데요. 아니, 생일이라면서요. 아, 오늘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방에만 있을 거예요? 나갑시다. 예?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외출 걸리면 저 해고인데요. 고용주가 난데 누가 해고해요? 아, 좋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그쪽 생일이니까 대답해 줄게요. 그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을 왜 싫어요? 엄마? 엄마 돌아가신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유, 괜찮아요. 아, 뭐 어쩌면 저한테 불면증이 찾아온 게 저주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 전 항상 혼자였거든요.
근데 아유 뭐 그 그런 감정에 일일이 신경 쓰면 일 못해요. 내가 언제 떴는 줄 알아요? 언젠데요? 내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거 다 태워버렸다고 다짐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아 진짜 뭐 가면을 쓴 것처럼 아, 이 일이 그냥 쉬워지더라고요. 가면을 쓴 것처럼. 아 근데 그런 감정은 잠깐 감출 수 있는 거지 완전히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요 그럴 때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 뭐 아무도 들어주진 않지만요. 맞다. 나. 나 예전에 듣던 인터넷 개인 방송이 있었는데 그 DJ도 그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가사는 되게 슬펐는데 그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가끔씩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도는데 아 이거 도저히 검색으로는 못 찾겠네. 아 야 이거 여기 와서 내가 파도 소리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방송 이름이 파도 또 맞아 파도의 시간이었다. 파도의 시간. 내 인터넷 방송을 이유신이 들었다고? 내 노래를? 무거운 너의 발걸음에 내 모습이 보이고 몇 글자 아닌 내 말들로 널 안아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네가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거짓말은 다 있더라도 이 말만은 기억해줬으면 해. 널 만나서 정말 기뻤어. 너와의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 난 그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고마워. 진심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다시 겪으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진짜요? 어? 어머, 유신 씨 안 잤어요? 하루 씨라면 비극적인 결말인 줄 뻔히 알면서 다시 겪을 거예요? 글쎄요. 뭐, 결말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끔은 이 과정이 결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비극인 줄 알면서 다시 달려가는 과정? 아니 그건 아니 왜 알면서 아픔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요? 있잖아요. 이걸 읽어주는데도 유신 씨가 잠들지 못한다는 게 나는 더 마음이 아픈데요. 왜요? 이제 내 목소리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닐까요? 응? 그러면 이 계약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비극 읽어주세요. 전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요, 고용준님? 나한텐 계약이 끝나는 게 비극이에요. 어? 불면증이 낫는 건데 그게 왜 비극이에요? 윤하로 씨가 없어지는 게
이젠 더 비극 같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졸렸다. 갑자기 좀 쏟아진다. 여기서 접고 내일 처음부터 다시. 감독님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요? 제 연기 최선이었잖아요. 뭔가 그 아트적인 필이 없어요. 오늘 안 될 것 같아. 저기 감독님 내일 봅시다. 내일. 안녕하세요. 새벽을 걷는 당신과 함께하는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거? 뭐요? 오늘은 나랑 대본 연습 좀 해줘요. 안 그러면 촬영장에서 나 공황 발작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사이코패스 이연이 여주인공 수진을 유혹하는 장면. 씬 넘버 34. 테이크 1.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죠? 당신이 신은 그 신발 너무 아름다워. 이 신발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설마 당신이...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을 것 같아? 입술이 닿을 듯이 수진에게 바짝 다가가는 이연.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온다. 날 봐. 왜 이래요? 피하지 말고 날 봐. 유나루. 어? 어. 유나루? 이수진이 아니라? 이 장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땠어요? 그 마지막 대사는 일부러 틀린 건가? 틀린 적 없는데. 제 이름 불렀잖아요. 아, 메소드 연기 몰라요? 아, 메소드 연기. 아, 네, 뭐 훌륭하시네요. 아, 그럼 뭐예요? 촬영장에서는 여기에 반도 못해요. 그냥 감독님한테 탁 사과하는 건 어때요? 그냥 반이 지금 사과한다고 받아줄 것 같아요? 에? 약점 잡았다고 더 날뛸 텐데. 아직 사과 안 해봤잖아요.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난 보이던데. 그냥 있는 거 보여줘요. 진심은 통한다니까요. 응? 뭐예요? 그게 유신 씨 불면증 때문에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그게 죄송해서 얼른 몰래 마시려고 그랬는데 들켰네요. 괜찮아요. 나 커피 싫어해요. 네? 유신 씨 커피 브랜드 모델이잖아요. 기사도 봤는데 나? 뭐 매일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신다고? 원래 그렇게 순진해요? 광고하는 말 다 그대로 믿게? 아니, 수많은 소비자들이 유신 씨 때문에 그 커피를 사는데 정작 본인은 커피를 안 마신다고요? 내가 연쇄살인마 역할을 한다고 진짜 사람 죽이나요? 아니, 그건 연기고요. 광고도 연기죠. 와, 이거 속은 기분이네요. 유신 씨 하는 말들 진심으로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하루 씨도 그 말을 하네요. 네? 그 말이요? 사람들이 늘 그래요. 나보고 진심이 없다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놓고.
하루 씨도 결국 똑같아요. 왜 본인 생각만 해요 그렇게? 아 그럼 뭐 어차피 뭐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쪽 할 일이니까 진짜든 뭐든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됐어요. 뭐 이유 씨는 상처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기요. 하루 씨는 다를 거라고 생각한 내가 미쳤죠. 유신 씨 말이 좀 심하잖아요. 그만합시다. 어차피 하루 씨도 남인걸요. 내 마음 따위 신경이나 쓰겠어요? 왜 꼭 그렇게 일부러 상처 주면서 말해야 돼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삐딱해요? 아, 그런 뜻 아닌 거 유신 씨도 알잖아요. 이렇게 피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아, 왜 당신만 몰라준다고 생각해요?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고작 그 정도의 용기도 없어요? 접니다. 어? 하루 씨 얼굴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유신아. 야, 너 하루 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 유신아, 같이 가. 하루 씨 다녀올게요. 번호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니? 유신 씨? 진짜네. 네가 유신이 동거녀? 유신아, 너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아니, 오늘 태풍도 온다는데. 이래저래 다 걱정이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이대로 잠들어서 깨고 싶지가 않네. 꺼내봐요. 세상에, 이거 다 제 사진이잖아요. 나도 사진 보고 안 믿겼어요. 천하의 이유신이 이런 여자랑 동거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파파라치들이 유신 씨 협박하려고 찍은 건가요? 윤하루 씨,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이건 내가 찍은 거야. 네? 대표님이 왜... 이유신은 내 회사의 자산이니까 자산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 자산관리라고요? 나라도 잠이 안 오겠네요. 숨 막혀. 이봐요, 윤하루 씨. 유신이 불면증 가짜야. 애초에 저주고 뭐고 없었다고. 그게 무슨... 당신 목소리에 유신이가 잠이 드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야. 응? 다시 합시다. 다시 가. 다시 합시다. 다시. 야, 한 번 더 다시 합시다. 다시. 다시 해봐. 자, 다시 합시다. 자, 다시 갑시다. 아, 다시. 자. 오늘은 촬영 쉬고, 저 내일 다시 해. 저 감독님, 얘기 좀 하시죠. 뭐를요? 나랑? 예, 옛날엔 제가 어렸어요. 아니,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땐 저만 잘났고 저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감독님 잘 되는 소리 들릴 때마다 솔직히 네, 쫄렸고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용기 내서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감독님.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내가 무슨 뭐 쫌생이로 보이는 거야 지금? 참. 야, 촬영 준비 안 하냐? 유신아 아, 어떡해. 유신, 아, 빨리 119 불러봐. 빨리. 나 유신.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그래도 이렇게 고당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다시 이유신 씨 만날 일은 없겠지.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그렇게 찜찜하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야, 기사 봤어? 강영호 감독 영화 세트장 번개 맞아서 무너졌대. 진짜? 어머, 이유신이 세트장 깔렸대. 의식 불명이래.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유신 씨는 깊게 잠이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의지가 없다면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와, 세상에, 의사 선생님, 유신이 꿈도 떠야 돼요. 아, 유신이 꼭 살아야 돼요. 아, 대표님, 유신이 어떨게요? 아, 유신아. 유신아! 그 여자 데려와. 라디오 DJ. 우리는 늘 이별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긴 잠에서 깨어난다면 당신의 삶에서 저라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특가는 자반고등어, 자반고등어입니다. 잠시 후 4시 정각 수산물 코너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윤하루 씨? 어, 대표님? 유신이 깨어났어요. 신기하네, 당신 능력. 매일 읽어주고 노래해준 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다행이다. 아, 저 유신 씨하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만 하게 해주세요. 유신이가 찾질 않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희생한 거 성의 표신 해야지. 입단속 잘해.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어? 어? 타로 카드네요. 큐빅도 아, 박혀있네. 그거 이리 줘요. 이거 유신 씨가 받았던 저주 이리 카드. 내요. 이제 알겠네.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유신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내가 유신이 멘탈이라도 털었다는 거야 지금? 유신 씨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쪽이 진짜 대표님이라면 유신 씨 옆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일은 그냥 저만 알고 있을게요. 이미 아픈 사람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긴 잠에서 깬 후 불면증도 악몽도 사라졌다. 방영호 감독은 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준 나에게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촬영장에 돌아온 나를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왜? 오케이 사인 주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야. 오케이라니까. 조명 세팅 다시 하겠습니다. 야, 연기 진짜 좋다. 응? 맞지? 나 완전 감동받았어. 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 있다. 목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알 수 없는 노래.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 여자 도대체 누군데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하루야! 여기 여기 여기! 아빠! 아이고, 너 좋아하는 우럭이랑 소주 시켜놨어. 역시. 야, 우리 딸 왜 이렇게 말랐어?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그래? 응? 아, 마음고생 무슨... 오늘 배우 이유신 씨가 방용호 감독 신작 삼역충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유신 씨. 아, 정말 꿈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잘 됐다. 너 너무 잘 됐다, 유신 씨. 하루야, 왜 그래? 응? 아빠 잘 풀려서 잘 됐다고. 그래, 이제 우리 딸 정말 다시는 고생 안 시킬게. 언니 드세요. 응. 이유신 씨, 최근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PD님? 네, 김PD님. 하루씨, 그 다음 본계편 때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어? 청취자들이 하루씨를 너무 원하네. 네? 저를요? 정말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웰컴백 하루씨. 하루씨 목소리 그립다고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엄청 올렸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이별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윤하루입니다. 하루씨, 우리 2부에 청취자 전화 연결할 거야? 아, 전화 연결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맞네요, 그 목소리. 한참 찾았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당신 얼굴도
이름도 모든 것이. 근데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노래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싱어송라이터 윤하루의 노래. 유신씨. 하루씨의 노래가 날 깨워줬어요. 내 노래를 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텐 더 큰 위로예요. 불면증은 괜찮아요? 불면증은 싹 났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병원에 가봤어요? 치료해줄 사람 찾아왔잖아요. 진작오지 그랬어요. 늦어서 미안해. 설마 계약서는 필요 없겠죠? 전혀요. 31번입니다. 다음에 들어갈게요. 유신아, 너 대본 안 봐? 잠깐만. 오늘 중요한 오디션이 있어요.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노님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떨리실 것 같은데 반짝이는 우리 보노님의 꿈만큼 보노님이 빛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랄게요. 보노님을 응원하며 전 파도의 시간에 쇼콜라 민트였습니다. 형, 나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31번. 네, 231번 이유신입니다.